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요. 래퍼 KK씨가 태국에서 신나게 놀던 와중에 안타까운 다이빙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고 나서 가지마비가 발생한 나머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 치료 중인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직접 모금을 해서 어쨌지 위기를 잘 넘기고 한국으로 이송이 6일날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척추신경 손상 사지마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TV를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아주 먼 옛날 슈퍼맨이 팬티를 바깥에 꺼내 있던 시절, 그러니까 슈퍼맨 올드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 씨가 승마를 하고 다니다가 이제 낙마를 한 후에 목을 다치고 나서 사지마비가 왔다는 기사를 지금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원조 사이키델릭 가수였던 암브르 DJ 쿠의 파트너분이셨던 강원래 씨, 클론의 강원래 씨도 안타까운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사지마비로 고생하고 계시죠. 이외에도 이제 더 크로스의 김혁권 씨라든지 여러 연예인분들의 마비 소식 정도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제 말이든 기계든 간에 아무튼 이제 뭔가 이제 등에 타는 거를 하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훅 간다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바이바이 할 수도 있다 뭐 이 말이죠. 어쨌든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모두 척추가 다쳐서 생긴다 뭐 이건데, 대충 뭉뚱그려서 척추지 사실은 이제 척추 안에 신경, 척추뼈 안에 이제 신경이 박혀있어요. 그 신경, 그 유식하게는 척수 스파이널 코드라는 큰 전선 덩어리가 잘리든지 찍히든지 뭐 날아가든지 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우리 몸에 내가 CPU 역할을 한다면 척추신경, 그러니까 척수는 일종의 메인보드 역할을 합니다. 각 기기로 CPU의 지시가 쭉 메인보드를 통과해서 다른 기기로 쭉 전달해주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뇌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 안에 딱 자리를 잡고 메인보드에서 케이블로 SSD랑 HDD에 연결되는 것처럼 척추 부분에 따라서 한 땀 미세한 부분을 움직이게 하거나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하고 딱딱딱딱딱딱 연결되어서 각각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결은 오묘하게도 딱 높이에 맞춰서 각 부분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 부분에 위치한 신경을 다치면 그 아래가 쫙 맛이 가서 이제 사지마비가 오고, 허리나 등에 신경을 다치게 되면 그 아래로 사지마비가 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TMI 갑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척추신경을 다치면 사지마비네, 절대 이제 이런 식으로 얌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주제랑 크게 상관이 아니긴 한데, 교수형 같은 사형 방법은 목을 매달아서 사람을 이제 사형을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목을 확 부러뜨려가지고 안에 신경이 잘리거나 확 늘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이런 사실은 신경이 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다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 다쳐서 사지마비 같다 이러는데, 사실 이런 사형 방법도 목을 다치게 하는 행동인데 사지마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형 같은 경우는. 이처럼 신경이 순간적으로 콱 하고 다쳐버리면은 쇼크가 와요, 쇼크. 말 그대로 혈압이 뚝 떨어지고 유지가 안 되는 것인데, 요걸 이제 신경인성 쇼크라고 합니다. 좀 더 파고들면 어려우니까 뭐 대충 훅 가겠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남자의 상지가 우뚝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게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어쨌든 신경 문제 때문에 남자의 상지가 선다 뭐 그런 것이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크게 척추신경이 딱 하고 다치는 순간 파워가 마시간 컴퓨터만한 이제 쏴악 하고 다 꺼졌다가, 뭐 왜 이래, 컴퓨터가 툭툭 치면 다시 켜지는 컴퓨터처럼 온몸의 움직임, 반사작용 뭐 이런 신경 적인 움직임들이 쫙 셧다운 됐다가 다시 쭉 리부팅 되는 것처럼 들어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따로 척추성 쇼크라고 따로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쇼크 이후에 신경 기능이 좀 돌아왔는지 아니면 완전히 맛이 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망울 해면체 금반사, 영어로 이제 bulbocavernous reflex라고 하고요. 귀두나 음핵 이런 게 있죠. 좀 민망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꽉 잡으면 또 항문이 확 조이는 그런 반사작용이 원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정말 기능이 완전히 맛이 갔거나 아직 쇼크 상태인 거죠. 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맛이 가냐 안 가냐 이걸 평가하고 나서 다친 부분의 골절 정도나 뭐 모양새 이런 걸 보고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비가 왔으면 완전히 이게 맛이 가냐 아직 남아있냐 이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은 완전히 맛이 가는 게 더 위험하니까 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참 안타깝게도 완전히 맛이 간 상태보다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더 빨리 수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완전히 맛이 가면 대부분 다시 안 돌아와요. 그 기능이 잘 안 돌아옵니다. 약간이라도 기능이 남아있으면 혹시나 이 기능이 남아있는 게 나중에 수술을 통해 조금 더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는 것이 더 권장이 되죠. 근데 완전히 마시 가도 사실 수술하긴 하잖아요. 아까는 뭐 기능은 안 돌아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것은 사실은 재활이나 삶의 질 문제랑 더 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은 사실은 그 기능을 되살리고 뭐 마비된 걸 풀어준다라기보다는 앉아있을 수 있게, 목을 가눌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이죠. 목이 이제 일단 부러진 상태로 가만 냅둬버리면은 목을 아예 가누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혹이나 이제 열심히 재활을 하거나 추후에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완전 누워있는 거랑 조금이라도 기대서 앉아 있는 거랑 이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지마비 이렇게 왔다 하면 보통 이제 아이고 팔다리를 못 쓰네, 이게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사지마비나 하지마비 같은 이제 움직임 자체의 마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도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실제로는 사지 말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 마비라는 게 사지에만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사실이거든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사지 마비는 사지 마비지 뭐 또 다른 게 마비 온다는 소리지? 그건 바로 마비가 이 숨쉬는 근육에도 오고 장에도 오고 대소변 가리는데도 오고 다 온다는 말이야. 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건 사고 그러니까 KKC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다치고 나서 폐렴이 와가지고 안정되고 나서 이송된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처럼 이제 사지 마비만 오는 게 아니고 이 기침을 하게 해주는 호흡을 도와주는 이런 근육도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래를 못 뱉고 기침을 잘 못하니까는 호흡기 문제도 잘 생기고 장이 마비돼가지고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대소변 장애까지 뭐 총체적 난국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의 의학기술로는 완전 회복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통합적으로 이제 수술치료, 재활치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물론 이제 아주 먼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이제 삶의 질도 올라가고 뭐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직도 사실 갈 길은 멀죠.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참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식의 목이 다치는 허리가 다치는 사고를 목격하신다면 절대 사람을 만지지 마세요. 119를 딱 불러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주세요. 혹이나 목 부러진 상태를 도와준다고 잘못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법적 경제로 철컹철컹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